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초반전에 메인 승부 2개, A급 승부 1개 포함해서 5개 경주를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갔었는데, 초중반에. 아, 이거 후반부에 그렇게 적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중반에 좀 선전했던 게 후반부에 좀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적중은 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내일 일요 경마 이제 11월 첫 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준비 잘 했고, 금토일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일요일 경마 또 멋지게 한방 때려 먹어야죠. 또 좋은 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시작해 갔고요. 2, 5, 8, 10, 11 부산은 1경주,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게 과천이 5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고요. 부산은 1경주,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중반부에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빨리빨리 이른 시간에 좀 신청 줄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인데요. 데뷔 이전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6번마 기쁨 환호죠. 우리 코털 조철이 좀 이뻐하는 놈인데 요새 나이 먹었다고 좀 얼레벌레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범연이가. 자, 6번마 기쁨 환호.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고요. 뭐 이번 경주 훈련, 이번 데뷔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이번 경주, 자, 이준철 마방에 또 1승을 챙겨줄 수 있는 6번마 기쁨 환호.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후착 찍어먹긴데요. 여기서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 일단 뭐 6번마 기쁨 환호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자, 후차권에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자, 일단 1번마 아름다운 차입니다.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아, 대끼리로 팔릴 것 같은데요. 앞에 가면 몰라도 이게 지금 선행을 갈 수는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요거 과연 1번 게이트에서 혹시나 모래맛꽃도 찌그러지진 않을까, 요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1번 게이트에서 꽃자리 선입으로 대길이를 지킬 거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요번 경주 안쪽에 갇혀가지고 모래 맞아서 조금 헤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면 머리가 아프겠다.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6번마 기쁨 환호를 놓고요. 아나짜리 한 놈을 찾아놨기 때문에, 자, 그 놈에다가 완짱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자, 과천 오늘 첫 번째 승부, 2경주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메인 승부 이제 들어갑니다. 5경주, 8경주,
11경주. 자, 요렇게가 메인이라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네,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요번 5경주도 뭐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예측권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과천 5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전에 문화일보배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던 2번 마 그린 스파크입니다. 예, 그린 스파크. 자, 우리가 이 10번, 6번에다가 한 방 때려놨는데 쾌양이 날라와서 깼었죠. 아, 쾌양은 사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2억 기수가 앞에서 끈끈하게 버텼던 이 2번마 그린 스파크. 이게 문화일보배에서 센 놈들이랑 한번 맞서봤는데 나름대로 자신감을 좀 얻었고,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2번마 그린 스파크.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한방 지져 먹는데요. 자, 이번 그린 스파크를 인정을 한다 그래도 이게 후차권이 영 난해한 그런 경주죠.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라누트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조철이 여러분들께 뭐 수많은 최저배당 대길이 꺾어드렸고 많이 꺾어줬죠. 야, 이게 꼬랑지까지 딱 맞춰서 먹어야지 제맛인데. 자, 오늘 1호경만은 짭짤하게 좀 맞춰서 먹겠습니다. 이 맨날 이 꺾는 것만 잘하고 붙여먹질 못하면 그것도 호구인데. 자, 오늘 2번마 그린 스파크는 대가리 인정이고, 자, 이 문세영 기수가 타가지고 5번마 라누트라는 마필이 조금 바람이 더 부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얘도 문화일보배 나갔었죠. 자, 한강에이스, 이 그린 스파크, 얘네들은 앞에서 끈끈하게 버텼는데 이놈은 선행을 조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자, 물론 이번 경주에 2번마 그린 스파크하고 박킹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문세영 기수와 이혁 기수가 그렇게 미련한 짓은 안 하겠죠. 자, 경주거리도 늘었습니다. 라노트. 거기에 상대 직전에 싸웠는데 세다고 느꼈던 2번 그린 스파크도 안쪽 게이트에 있습니다. 자,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 따라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할 만큼 이 마필이 기본 능력이 그렇게 세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결론은요, 2번마 그린 스파크는 대가리 인정을 하고, 자, 대길이 팔리는 라누트, 자, 이거는 받쳐가든 빼든 너무 과도한 인기로 간다. 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메인 승부니만큼 여러분들께 멋진 배당으로 한번 선물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이제 연타로 들어갑니다. 8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농협중앙앱의 대상경주입니다. 부산거 대상경주는 영 대끼리 한방으로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죠. 자, 과천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200으로 열리는 농협중앙예배. 자, 별정 A형으로 열리는 레이팅 14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두 번째 메인인데, 제가 여기 뒤에다가 한강 에이스 이길 놈 있다. 한강 에이스. 대가리 팔리죠?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게 돼 있죠. 직전 경주에, 문화일보배에서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죠. 인기 4위 팔렸습니다. 그때. 그죠? 자, 한강 에이스가 박태정 기수가 멋지게 날라 들어왔었는데, 예, 이번 경주는 바로 옆에 이 4번 마 썬드래곤이라는 마필도 선행형 마필이고요. 뭐 5번 한강 에이스는 물론이고, 또 이 7번 마 매직아워가 장철 기수가 어떤 전개를 할지 몰라도 이것도 주행심사 모습 보면 상당한 순발력이 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5번 마 한강 에이스 경주 전개가 직전처럼 편하게 풀리질 못한다면 이번 경주 이 5번 마 한강 에이스가 저는 분명히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한강 에이스 요놈을 이길 놈, 한강 에이스를 이길 놈, 그놈 한 놈을 찾는 그런 경주인데요. 저는 분명히 한강 에이스를 이길 아나짜리 한 마리 여기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배당도 아주 기가 막히게 통통한 놈 하나가 있는데, 자, 그놈을 아예 역상승식 복승식 대가리까지 놓고, 자, 이거 농협 중앙의 대상 경주입니다. 대상. 대상 경주는 누구요? 대상 경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상 경주는 조철아이가. 그죠? 대상 경주는 조철아이가. 무조건 요번 경주 조철한테 한구라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마 한강 에이스를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 대상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무조건 한구라 이번에는 걸렸다.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8경주 대상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승부 10경주와 11경주 두 개가 남았습니다. 혼합 3군 1800 별정 B형으로 열리는 과천 10경주.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10경주는 역시나 대가리가 또 하나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3번 마 컴플리트 타임이죠. 3번 마 컴플리트 타임. 직전 경주에 뭐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뭐 이번 경주 역시도 3번 게이트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아가는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 3번 마 컴플리트 타임.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 자, 요번 경주도 후차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홉 마리 단출한 출주인데요. 먼저 2번 마 럭키훈 나올 때마다 은근히 팔리는 그런 마필이죠. 자, 이제 용근이 좀 서두르는 용근이보다는 참고 탈 수 있는 장철이로 바꿔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얘한테는 장철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직전 경주는, 아, 직전 경주가 아니라 이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아예 바닥에서 잡고 한번 늘어져 봤는데요. 선입권에서 좋은 경주를 펼칠 수 있는 마필도 바로 4번 마 마이티팝. 거기에다가 5번 마 천마비상의 앞선.
뭐 3번 마 컴플렉스 타임하고 같이 붙어서 뭐 비비지만 않으면 5번 마 천마비 상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지만 상대 마필들이 잘 뛰었다. 황금럭키하고 와우와우하고. 자, 신영철 기수, 요즘에 배고픈 신영철 기수. 타는 말마다 무조건 최선 승부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7번 마 수리수리마. 뭐 아마 이것도 인기가 팔릴 것 같고, 나머지 마필 중에 외곽에 8번 문학드림, 9번 두선장군까지도 뭐 어느 마필 하나 안 팔리는 마필이 없이 다 골고루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죠? 요런 경주 조철이 좋아하는 경주라 그랬죠. 자, 대가리가 하나 있고 후차권이 이렇게 많을 때 이런 거를 싫어하는 예상가들이 있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예상가들이 있는데 조철은 이런 예상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 꺾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꺾을 마필들이 몇 두가 있을 때, 꺾을 마필들이 몇 두가 있을 때,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마 컴플리트 타임을 놓고, 멋진 배당으로 한번 찍어 먹기, 들어갈 자신이 있으니까, 오늘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10경주 현장 예상, 찍어 먹기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마 컴플리트 타임을 놓고 최저 배당 갈것 같은 7번 마 수리수리 마보다는 따끈따끈한 배당으로 조철이 골라놓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좀 힘을 줄 그럴 예정입니다.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과천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으로 열리는 레이팅 115점까지. 자, 오늘 오랜만에 달러 박스 승부처 10일 경주 달러 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행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선행 마필들이 많죠. 먼저 이 1번 마 고업입니다. 고업 최근 2역 기수하고 좋은 결과를 계속 보였죠. 두번 대가리를 왔습니다. 두번 대가리 오고 이번에 또다시 1번 게이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호락호락 양보할 일이 없다. 3번마 마이티고는 다비드 기수, 오수철 기수, 김태희 기수 계속 대끼리 중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얘는 산통도 좀 있었고 자왕 관절염이 좀 있었고 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죠. 자, 요번 경주는 직전보다 다리가 좀 호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3번만 마이티고. 자, 4번만 라온탑맨. 아마 현장에서 이게 대가리 팔리겠죠.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좀 있는데. 자, 이번에 선행 가는 놈이 안쪽에 1번 마 고업이 있죠. 자, 피곤합니다. 고업하고 갖다 비비면. 그럼 따라가려면 과연 따라가서도 이놈이 좋은 모습을 되겠느냐. 자, 이때 5월 8일 날 따라가서 근근이 2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또 박태정 기수 스타일상 뭐 양보하고 자시고 이런 거 없죠. 일단 갖다 조지고 나갈 텐데. 뭐 선행 경합만 안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뭐 인기 마필이지만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겠고요.
적어도 준치라고 한 발 있는 마스크. 마스크. 이제 벌써 나이가 7살입니다. 나이가 7살인데도 아직까지도 1군에서 축순권 안에 들면서 직전 경기도 인기 백판이었는데 삼복순 999 터뜨렸죠. 야, 마스크. 자, 레전드 데이.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쉬었는데 양전지 파행이 있었죠. 다리가 안 좋아서 좀 쉬었는데 뭐 재검시 모습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느닷없이 한 번씩 터뜨리는 10번마 왕벚꽃 있죠. 왕벚꽃. 이현종이가 연습주행 해놓고 자 정정이 기수가 탑니다. 자 요런 마필들까지 해서 복병세 마필들도 상당히 많고 자 과연 어떤 놈이 대가리일 거냐. 자 이 4번마 라온탑맨이 인기 1위로 가지만 1번 고업도 있고요. 6번 레전드 데이도 있고 9번 도끼블레이드도 있고 선행 마필들이 요놈을 편하게 가게 내버려두질 않을 것이다. 조처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마지막 메인 승부 자신있게 달러박스 한놈 이거 제가 볼 때 무조건 왔어요. 쌍승시까지는 몰라도 복승시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한구라 왔다. 복승시까지는 무조건 한구라 왔다. 조철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짭짤한 배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승부처 달러박스 마지막 11경주 자 상한깜방 지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과천경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 1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 3경주 4경주 예. 자 부산거 들어가기 전에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일요일 부산 1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로 열리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적중에 자신도가 있는 자신도가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한 두 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먹고 가자. 먹고 가자. 자 1번마 정문 코빗 정문 코빗 계속 상대가 좀 센 놈들 만났죠. 요거 데뷔 이전 차에 벌써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 나갔었죠. 판타스틱 킹덤, 스피디형, 아틀라스, 그죠? 이 대상 경주도 조철이 여러분들께 맞춰드렸던 그런 경주죠. 자, 정문코빗 상대가 셌는데 이번 경주에는 1번 게이트에서 독땡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5번마 라이트세이버 뭐 요정도가 좀 옆에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쏘고 나갈 수가 있겠다. 자 1번마 정문 코빗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경주는요 딱 때리고 마치기 정확하게 두 방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공지를 해드렸는데 자 때리고 마치기 두 방 첫 번째 승부처 요건 무조건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짭짤하게 예측권 다섯 장만 들어가도 짭짤한 한 방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부산 일경주죠. 삼경주가 아니라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죠. 이제 삼경주와 사경주, 삼경주와 사경주, 오늘 부산 메인 승부인데요. 부산 삼경주,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야, 요거 그냥 걸렸습니다. 요거 그냥 걸렸어요.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레이스 포인트에 계속 최선을 다했던 그린 파파고. 야, 1번 게이트에 있는 그린 파파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저런 글왜 써놨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요번 경주 얘가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죠? 1번 게이트 들어갔겠다. 얘 나올 때마다 인기 1, 2예요. 한 번은 최은경이가 바닥에서 한번 참고 타봤고, 직전 경주는 조인건이가 앞에 갖다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래 해봤건 저래 해봤건 한타가 부족한데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땡큐베리 마치죠. 자, 1번 그린 파파고가 인기 1위다. 그죠? 이거 뭐 요번에 찬스가 왔다. 자, 두말안 하겠습니다. 자, 1번 마 그린 파파고는 받치거나 빼거나. 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확실한 달러박스 대가리, 이거는 무조건 왔다. 무조건 이거는 조판 판때기 뜰 때부터 조철이 메인 승부로 노리고 째리고 기다려왔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대번 부산 4경주, 부산 3경주,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조철도 여기다가 시원하게 한번 승부 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자, 삼경주 1600 요거 무조건 한방 걸렸습니다. 최근 아리따리하게 보여줘가지고, 자, 1번 막 그린 파파가보다 안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분명히 요놈이 쌍승시까지도 저는 무난하게 대가리 올것 같다. 요런 자신이 있는 경주가 바로 삼경주입니다. 자, 삼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국산 4군 1600 별정 B형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1,000만 원, 그냥 여러분들은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아마 현장 가시면 이 12번 마 해남 해머. 자, 요 마필이 얼레벌레해서 불안하다고 이거 안 팔릴 거예요. 이게 제주 지사배, 제주 특별자치 뭐 도지사배 대상 경주였죠. 위시미 라운더 스포트 단통으로 한방 때리자. 딴거 받치는 것도 없었죠. 우리 100길이지만 2.7배 단거 먹었던 그 경주죠. 자, 이 해남해머는 기본 능력이 분명히 있고 앞선 능력도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박재희 기수가 뭐 못한 것보다도 상대가 너무 셌어요. 위신미하고 라운더 스퍼트하고 상대가 너무 셌기 때문에 해남해머가 좀 찌그러졌었지만은,
자, 요번 경주는 외곽이지만 저는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장에 가면은 인기마로 팔리기는 팔리는데 불안하게 팔리죠. 그죠? 불안하게 팔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번 경주는 한번 때려볼 만하다. 해남 외모가 제가 볼 때는 대가리입니다. 해남 외모가 제가 볼 때는 대가리고, 자, 후차권이 혼전인데, 아마도 현장에서는요, 요 안에서 요놈 놓고 하니, 저놈 놓고 하니, 아마 우리 예상하는 동료들이, 요 중에서 아마 달러박스 놓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 우리의 대가리는 해남 해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들은 해남 해머를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가지고요. 자, 1,000만 원 상한가 찾아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 필들도 많고, 딱 때리는 건두 마리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들은 팔리고 없어질 그럴 인기마 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갈 만하다. 부산 4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조철도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꼭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6일 일요경마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자, 과천 경마 2581펜 11, 부산은 1경주, 3경주, 4경주. 자, 그중에 메인이 과천 5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도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바쁘니까요. 오전에 막 입금하고 이러려면 바쁘시잖아요. 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자, 조철스타일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